지난 8일 초중고등학교 수학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교사들은 모두 700여 명. 학생 중심 수학교육을 위한 연수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수학교사 한마당은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너무 이게 딱딱하지 않고 조금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발표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때 우리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월등히 잘 풀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현재 수업 시간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높은 점수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힘들어하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 보면 되게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우선은 아이들이 수업에 많이 집중을 못하고 수업을 많이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걔네들에게 뭔가 흥미를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수학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문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 수업 대학 가는데 그거 안 들어가요 뭐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거 보이면 재밌어 보이실 거예요. 이거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언제 내신 공부를 해서 언제 내신 성적을 따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활동이랑 이제 내신이랑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요. 이걸 하나 하는 거는 한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개념을 우리는 등차수열 그다음에 등차수열 합도 배울 수 있지만 그거는 순식간에 다 떼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우리의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의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시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인문계 아이들은 수학을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중위권 아이들은 어차피 반영 안 할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아주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은 안 되죠. 다른 나라에 좋았던 이제 수학 뭐 사례들을 아무리 가져와도 이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해서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입시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상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처음 수를 깨닫고 문제를 풀며 느꼈을 기쁨도 잠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진짜 수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